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KT 버니 포니 실리콘 필통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CU 콜라보 제품 발렌타인데이로 나온 거고요. 특별 기념으로 일단 메인물이 제일 중요하겠죠. 필통이 너무 귀여워. 이것도 제가 할인받아 팔려다가 도시락이랑 같이 사다 팔려가지고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번개장터에서 한 몇천원 싸가지고 샀는데, 사실 할인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좀 아쉬워요. 10%면 한 6천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1,000원 정도만 싸게 샀어요. 초콜릿, 다크 초콜릿, 블루베리, 허쉬, 요거랑 또 젤리 들어있네요. 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초콜릿 쿠키랑 두 개? 쿠키? 성품은 다 비슷한데? 초코 바까지 이렇게 보통 먹고 젤리는 안 먹고. 재질이 실리콘이라 먼지가 잘 붙을까봐, 까져서 이게 벗겨질까봐 좀 걱정되는 디자인인데, 그래도 두면은 많이 쓸 것 같고, 부들부들 말랑말랑. 테이핑 해놓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니까 좋아. 마음에 들어요. 이 박스도 탐나가고 샀는데, 딱히 색채는 없을 것 같고, 장식용? 박스 느낌? 간식이나 보관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 필통 리뷰해봤는데 같이 구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이 리뷰를 좀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이건 뭘 담으면 좋을까? 일단 먼지, 그리고 테이핑, 코팅 이거 좀 걱정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예뻐 예뻐. 안에 내용물도 거의 그냥 일반 필통인 것 같아. 그냥 일반 필통. 여러분 좋아요. 만족스럽습니다.